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부여는 어디에서 형성이 됐다 그랬죠? 만주. 송화강 일대. 숭화강이라고도 하고요. 송화강이라고도 합니다. 송화강 일대. 평야 지역에서. 건국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축과 그리고 농경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제를 보면은 경제는 목축 그리고 농경 하기가 좋았다. 말을 기르기도 했었고요. 평야지대다 보니까 말 타고 다니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도 많이 키웠습니다. 주옥 이런 말들. 정치는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여는 왕이 있었어. 그치? 고구려도 주몽이 왕이었잖아. 동명왕이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었어. 옥전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군장국가, 군장국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왕이 없습니다. 군장국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군장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은 되겠고 사만도 마찬가지로 왕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장의 이름을 기억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고요. 자, 정치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흘러갔냐?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중앙 집권 체제로 왕의 힘이 강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여 같은 경우엔 왕의 힘이 엄청나게 셌던 것도 아니야. 다만 그 왕 주위에 일부 귀족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이어져 가게 됐는데 그 제도를 우리가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사출도 중요한 건 선생님이 늘 빨간색으로 쓰고 있어요. 사출도. 사출도는 왕과 플러스 귀족 세력들이 같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는 건데요. 마가 그 귀족 세력들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라고 해서 마가 뭐겠어요? 말 맞자죠? 말부족. 우가 소부족. 뭐 저가, 저가면은 뭐 저팔계 돼지부족. 이런 식으로 각 부족들이 맡아가지고 도맡아서 왕 주위를 이렇게 통치를 했었다. 이거를 사출도라고 하는 경제제라 그러는데 그러면 왕까지 포함하면 총 몇이에요? 다섯 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부족 연맹체라고도 합니다. 오부족 연맹체라고도 한다. 사출도. 자 그리고 부여의 사회의 특징은 무슨 제도가 있었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흰색으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사취수제 이게 무엇이냐? 형이 죽을 사자야. 형이 죽으면은 형수, 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이죠. 누가? 그의 동생이. 이거는 특히나 귀족 계층, 고위 계층들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형사취수제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조금 나오죠. 순장입니다. 순장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왕이 죽으면
그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다 묻어버리는 것을 순장이라고 해요. 이 순장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여의 왕의 권한이 세지 않았다는 것에 비해 가지고 순장은 또 되게 왕권이 높은 데서만 나타나는 그런 풍습이란 말이야. 이런 풍습들이 있다.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국에서도 이 상나라 때부터 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자, 순장이 있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일책 12법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책 잡힐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 한 가지 잘못을 하면은 12배로 변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어? 그럼 그것에 12배로 변상하게 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중국의 동의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전이라는 뜻이 동쪽 할 때 동이야. 중국보다 동쪽이래. 중국보다 동쪽이면은 어디겠어? 여기가 중국이잖아, 서쪽이? 중국보다 동쪽이면은 우리나라야. 우리 한반도를 얘기해. 동이 이자는 오랑캐 이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살짝 언짢긴 하지만 오랑캐라니. 자, 우리를 얘기합니다. 동의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부여라는 나라는 참으로 무서운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부여에는 무서운 법이 있대. 무슨 법이 있냐? 하나의 잘못을 하면은 12가지의 법으로 그리고 12배로 다스리게 하는 일책12법이라고는 무서운 법이 있다. 그리고 고조선의 팔조법을 계승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복수주의적인 법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천행사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제천행사 는요. 자, 하늘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자, 제사는 12월에 지냈습니다. 바로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였어요. 부영고 영고 어떻게 외웠냐면은 우리 순서를 부여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쭈르륵 외운다면은 부여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부영고 이렇게 외웠어요. 부영고 이렇게 외우면은 빨리 외울 수 있다. 12월에 했었던 제천 행사이다. 풍년이 든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늘에다 감사를 올리는 행사를 제천 행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부여는 결국에 어떻게 됐냐?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북방의 유목민족이에요. 선비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쇠퇴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구려의 병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5세기 말에 고구려에 편입된다. 5세기 말 고구려에 편입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요, 왕이 있다 그랬잖아.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인데 오부족 연맹체인데 어떤 다섯 부족이 있었냐? 바로 게루브, 게루브 고씨, 고주몽할 때 고씨, 게루브 고씨, 순누부, 관누부, 전로부, 소누부 해가지고 총 다섯 부족이 통치를 한 거예요.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게루브, 순누부, 관누부, 전로부, 손오부 해가지고 총 다섯 부족의 연맹체. 선생님 설마 이거 시험 봐야 돼요? 네, 우리 다음 시험이 바로 이건데요. 나도 사람이잖아 얘들아. 이거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이거 외우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오부족 연맹체는 외워야 돼요. 그럼 선생님 사출도도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구려의 경제제는요, 아까 얘기했죠. 고구려는 무슨 경제다? 약탈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약탈을 했었다. 어디를요? 우리 아까 여기 지도에다가 이야기했었죠? 어디 어디를 약탈했다? 옥저랑 동해를 약탈했다. 그래서 부경이라고 하는 약탈 창고가 따로 있었어. 약탈 창고거든요. 부경이라고 하는 약탈 창고가 따로 있었었다 라고 할 정도로 심지어 고구려는 하늘에다가 뭘 비는 줄 알아요? 우리 이웃나라 옥저가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에잉? 왜요?
이웃나라 옥조가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왜 고구려가 빌어요? 그래야지 약탈할 게 많아지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사회 한번 볼게요. 사회는 고구려의 사회 제도는 부여의 모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여를 계승했 부여에서 내려온 나라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라의 큰 죄, 살인죄, 절도죄, 뭐 간음죄와 같은 큰 죄를 벌하는 내용들도 부여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고, 형사 취소죄라고 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사형해 버립니다. 고구려는 뭐가 없는 줄 알아요? 감옥이 없어요. 잘못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죽였습니다. 자, 고구려의 사회 제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특징 무엇이 있냐? 고구려는 서옥제라고 하는 특이한 이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서옥제가 무엇이냐? 이것도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쓱 끄집어 올리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성인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수업을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을 주니까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아, 야, 넌 뭘 그렇게 핸드폰을 하냐 이렇게 보니까 남자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대. 뭐 요즘 친구들 다 빠르니까, 뭐 내가 중학생들이야 연애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내가 말린다고 말려지는 게 아니거든. 보니까 남자친구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줄 알아? 기암을 했다 내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더라고. 진짜 당황스럽죠. 표정이 지금 다들 이제 그런 표정을 짓는데, 난 너무, 야, 소방님? 야, 너 언제 쪽 사람이냐? 야, 우리 할머니도 소방님이라고 안 한다. 어? 소방님이 웬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선생님, 그냥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써요. 이러는데, 나 때 귀연이 소설 유행했을 때나 썼던 그런 호칭을 아직도 쓰는구나 라는 이야기. 예,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서방님께서 우리 옥체에 머무시는 제도 서옥제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시집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시집은 뭐예요? 여자가 남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옥제는 뭘까요? 남편이 여자 집에서 머무는 게 서옥제예요. 그럼 남편이 계속 여자 집에서 살아요? 그건 아니야. 고구려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했었던 나라야. 고구려의 시작이 어디라 그랬었어? 고구려의 시작 어디라 그랬었지?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내려와가지고 졸본에다가, 졸본 산간 지역에다가 세웠다 그랬잖아. 고구려는 노동력을 상당 중시했었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요, 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노동력이 나가는 게 싫었어. 근데 여자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여자가 갑자기 집으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집 가버리면은 노동력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남자는요, 이 마음에 드는 여자 처자 집 앞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문 열릴 때까지요. 그러면 여기 서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문을 여는 거지. 자네 끈기가 있구만, 들어오게 하면은 아내가 이제 아이가 생길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릴 때쯤 되면은 아내를 데리고 가는 제도가 바로 서옥제였어요. 오케이? 서옥제가 이상하게 조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부여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부여와 유사한 풍습이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제천행사가 되겠습니다. 제천행사, 고구려가 하늘에다가 올리는 제천행사도 이름부터가 정말 고구려스러워요. 바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였습니다. 동맹 10월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결국에는 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중앙집권 국가로, 왕의 힘이 강한 걸 중앙집권이라고 하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옥저가 되겠습니다. 옥저랑 동해는요, 왕이 없었고 군장국가이긴 했었으나, 이 군장의 이름이 같아가지고 한 칸으로 같이 묶었는데요. 군장의 이름은 바로 읍군삼로입니다. 읍군삼로.
다행히도 사만이 비슷해요. 이 군장의 이름이 같이 세트로 외워주면 도움이 돼요. 바로 신지 읍차. 신지 읍차. 어우, 야, 이거 보기 싫다. 어휴, 어휴, 숭해. 지워버렸습니다. 자, 신지 읍차. 자, 옥전은, 옥전랑 동해는 둘 다 어느 바다를 끼고 있었다 그래? 선생님 지도 보여줬죠? 그렇지, 동해바다를 끼고 있었다 그랬죠. 자, 옥전은 완전히 우리나라 저기 북한 쪽 함경도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함경도 동해안, 동해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 강원도 북부 동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물이 많았다는 거지. 어물이 다른 말로 뭐야? 해산물이야. 해산물. 해산물과 소금이 풍부했습니다. 해산물과 소금이 풍부했었다. 자, 그리고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일찍이 병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도들도 보면은 고구려 때문에 힘들었던 게 느껴져요. 첫 번째는 민며느리 제도예요. 민며느리 제도는 어린 여자아이를 시집 보내는 제도인데, 정말 9살, 10살 어린 여자애들을 빨리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이제 결혼할 남자 집에 빨리 어릴 때부터 보내버려요. 자, 빨리 보내면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야. 아, 선생님, 근데 왜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집에서 입이라도 하나 줄이려고 그런 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입 하나라도 줄이려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던 민며느리 제도가 있고, 가족 공동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묘. 선생님도 시골 사람이라서, 또 특히나 강원도 사람이라 진짜 산도 많고 무덤도 많은데, 산에 이제 무덤 지어진 거 보면은 엄마 묘 있고, 엄마 묘 옆에 아빠 묘 이렇게 같이 있고, 그 뒤에 이 형제 이제 딸과 아들의 묘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뭉클하단 말이야. 그거랑 약간 달라요.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온 가족의 유골을 같이 묻는 거, 그게 바로 가족 공동묘입니다. 자, 그리고 제천행사. 옥전은요, 고구려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제천행사가 없습니다. 제천행사가 없습니다. 자, 제천행사 없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복속됨. 군장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었다. 군장국가 단계에서 멈추고 말았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해 볼게요. 동해의 경제재는요, 귀엽뽀짝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귀염뽀짝 뭐뭐가 있냐? 바로 단궁. 짧은 활이라는 의미의 단궁이 있고, 그리고 과하마라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얘들아?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를,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작고 뽀짝해. 그리고 반어피. 반어피는 이제 바다 표류의 이 피부, 가죽이라고 하죠. 바다 표류의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파는 반어피 등이 이제 여기에서 주된 경제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는요, 사회제도를 보게 됐을 때, 동해는, 봐봐, 개방적 지형이잖아. 그리고 옥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마한이나 진안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외부 민족의 침입이 잦을 수가 있으니까, 일정 지역, 타 부족의 영역을 침범할 시 배상하는, 만약에 내가 여기가 타부족의 영토인데 여기를 침범했어, 그러면 책임을 물어가지고 화를 입히는 제도, 바로 책화. 빨간색입니다. 자,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책화. 책화와 더불어 가지고 또 동해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 똑똑해요. 조계혼입니다. 원래
가족끼리도 결혼하는 근친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빈번했었어. 이상한 일이 아니었었는데 불구하고 조계혼을 이렇게 동해에서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동해의 제철 행사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염나라 옥저, 바로 동해를 끼고 있었던 염나라 옥저는 제철 행사가 없대요. 제철 행사가 없을 무는 한자로 뭐예요? 아, 뭐야, 없을 무. 없을 무가 한자로, 무긴 없을 무지! 자, 없다가 한자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무천입니다. 자, 그리고 삼한 한번 볼게요. 삼한은 아까 이야기한 변한, 마한, 진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한은 54개의 작은 소국이 있었고, 진한과 변한에는 약 12개의 작은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됐었던 곳은 어디다? 어디다? 마한에 있었던 목지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한에 있었던 목지국,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죠? 저기 보이죠? 남부. 자, 그리고 경제제는요. 경제제는 변한이 이제 한반도 남부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 남부는 따뜻해서 벼농사를 짓기가 용이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벼농사, 이 벼가 주된 이 경제제였었고요. 변한에선 뭐가 풍부했냐? 바로 철이 풍부했어요. 철이 풍부했다. 지도를 같이 한번 보자면 변한이 가장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 밑으로 가면은 어디가 있어? 어느 열도가 있지? 일본이라고 하는 섬나라, 일렬로 쭉 나열된 섬나라를 우리가 열도라고 불러요. 이 일본과도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풍부한 철을 낭랑, 아까 한군현 얘기했을 때 낭랑군 얘기했죠. 낭랑과 외에 수출을 했습니다. 풍부한 철을 가지고 수출까지 했었다. 자, 그리고 삼한 같은 경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사회 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 단군왕검의 고조선, 단군왕검, 제사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동일하다 그랬지. 여기는 재정불일치예요. 제사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같지가 않습니다. 재정일치 X 혹은 재정불일치라고 써주세요. 재정일치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신지 엽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치하는 사람이지. 제사는 누가 지내냐? 제사장이 누구냐? 자, 제사장은 신성한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 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이 천군이 담당하는 제사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신성지역 소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천군과 소도 한 세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제 혹시라도 삼한에서 이런 거야, 잘못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도로 들어가서 숨어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함부로 신성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삼한의 제천 행사는요, 벼도 풍부하고 철도 풍부해서 수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제천 행사를 두 번이나 지냅니다. 수린날과 계절제가 있었어요. 수린날은요, 씨를 뿌릴 때 지내는 제천 행사예요. 5월에 한 번, 계절제 추수할 때 10월에 한 번, 총 두 번이었습니다. 5월, 10월.